코로나 때문에 이제 농이 이제 뭐 청각 장애인 인터뷰 못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인터뷰 할 거예요. 오늘 만난 사람 누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주치 김포 예쁘진입니다. 현재 보험 자작가리 아구치마 진남금을 구는 오로지를 앞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FT가 뭐예요? 파이 네트 건덕지 그 약자입니다. 오. 지금은 조언자라고 부딪혀. 오. 지 보자탔다. 응. 저주.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맞추면 엔드 타자. 응. 그니까 관리해주고 건덕지 관리 일중장입니다. 일중장. 오. 직업을 선택한 이유? 또 이거 시작하게 된 계기. 시작이. 아. 원래 내가 직전에 롯데그룹 여업지 있었죠. 어떤 여업지나 뭐 어찌 TFF를 하고 있나 그 본전 관리하고 그 여만 직업이었는데 저희의 인터뷰와 계약지로 미었거든요. 내가 앞으로 인터뷰 계약지 끝나고 어떻게 일하는지 하죠. 정직이 전화된다는 말이 있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옛날 내내 딸인 정직이보다 더 많이 일하고 업적도 많이 냈죠. 근데 이따가 안 바꿔주고 한 번 더 일하. 한 번 더 계약직 하라고? 그래서 전 화가 나죠. 그만뒀죠. 아, 그만뒀죠? 아, 그만뒀어. 그래도 인너 좋아. 먹고 또 그만뒀죠. 아. 뭐, 인너는 제법 해외여행. 해외여행? 오, 가고. 제법. 말 갔다 오고 놀았는데 어느 날 앵무새 하나 하고. 앵무새. 모임이 있거든요. 앵무새 조회자 만나 둠대이 예쁘지요. 저 사람 만난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거 같이 일하자. 아, 맞죠. 오. 근데 옛날 좋아 거절했죠. 아. 왜? 아직까지 생각하는 대로 이봐 사람들이 막 다 찍으니까. 아. 돈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다가 뭐지? 또 그럼 일단 우구에 내장 마비. 내장 마비. 있는데 뭐지? 뭐 들어. 제품 파는 여자예요. 그 다음 영원히 아우 그래서 도와줬죠. 도와줬죠. 보고 오 이 다음도 한 남자 난 한 뜨거 없다. 맞아. 그래서 도전했죠. 오 그 동영상 보고 그렇게 팀하게 된 거. 오 그런데 먼저 보는데부터 힘들었죠. 왜? 먼저 생각했죠. 지점, 부지점이다. 먼저 그리고 지점이다. 먼저 그럼 마지막 본분이다. 먼저죠. 좀 이 누가하고 잠들게 마지막 본분이다. 먼저 나왔는데 그분 나 보더니 생각했는데 모르겠다. 안 봐주셨는데 그래서 일단 한 번만 직접 저와 앉아 해보고 그저 아마 안될까 물어봤대요. 해봐라. 근데 한다 좋아 러칭이겠죠. 돈놈 아 돈놈지 그놈 그래서 딱지 먼저 봤죠. 모르겠다 한 번만 그래서 다른 본부에
응가자 먼저 봤죠. 그때 기억나는 말이 안 바뀌었죠. 뭐 남아 나는 기회를 두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앉았다. 이제 방송 다시 들어갔죠. 나 같으면 한번 거절 당하면은 안 할 것 같은데. 진짜 좀 웃기게 됐죠. 아니요, 웃기. 왜? 난 생각한 믿지 않아. 맞아. 듣고 봐라. 이렇게. 티켓 잡혔죠. 짠내. 아까 일하는 게 약간 보험 관련된 건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보험이라고 하면은 약간 편견. 와, 어떤 편견이야? 그러니까 막 강매하는 거. 막 갈패라 이렇게 막 자꾸 강매하는 거. 나는 조금 더 고민하고 결정하고 싶은데 지금 빨리 뭔가 이렇게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들고 아까 보험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좋은 거라는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아주 오래전에 웃지. 아침 바쁠 때. 저까지 어렸을 때, 뭐, 가족들이야, 같이 놀러 가면, 아줌마들이 띡지어 가면서, 뭐, 애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장난감. 그니까, 뒷땡인가, 사람이나, 이런 말이 붙었죠. 그니까,부터 문제가 있었죠. 뭐나마, 둥둥이한 드라마, 뭐, 뜨겁지인가. 그 때문에 모두 사람들이 보는 건 가족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예전에 이걸 대출하니까 알아 이렇게 하니 무조건 둥둥한 설명 둥둥한 해야 돼. 한 그런 거 하면서 그러고 몰랐어. 옛날에 없었지만 지금 있죠. 민원이 많아가지고 우리 입장하면 한달 좋아. 영어 못해요. 아 영어 못해? 한달 좋아. 고민이 그 왜 죽지 않더라마. 그리고 어떻게 사람 만났을 때 티켓도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옛날 아줌마 본 부대들이 보다 들려. 특히 프로페터지 정민정 정민정으로 해주거든요. 아 말씀해 주신 거 이어서 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에 다들 집어넣고 있죠. 그나마 첫 번째 암, 두 번째 뇌지와, 세 번째 등자지와, 네 번째 집이에요. 우리 외할머니가 지금 근데 제일 많이 거린 이미 암을 가지고 위해 치료비가 얼마나 불러갈까요? 치료비? 1,000만 원? 3,000만 원? 이거 너무 부족해요. 1억? 5,000만 원 지금 별이 없겠지만 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아니요 없죠. 돈 없죠. 돈 어떻게 구할까요? 뭐 은행 뭐 대출 뭐 아마 근데 불러서 하잖아. 보험 있다면 뭐, 그럴 필요 없죠. 왜 암 거리면 뭐, 암 진짜 비가 나와. 그러니까 뭐 모아줘도 한 개씩 주고 돈 안 불러도 돼요. 그래서 보험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험 가입할 때 잘 가입하는 방법. 잠깐만. 왜냐면 나같이 보험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설명해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떤 거 가입해야 될지.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해지하면은 원금도 다시 못 받고. 잘 가입하는 방법 뭐가 있죠? 맞았죠. 첫 번째, 나 만나면 듣는다. 아, 맞는데? 맞아. 그랬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첫 번째 TV 보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건강보험. 그리고 세 번째 통신보험. 네 번째 저축보험. 다섯 번째 연금보험. 아 맞네 맞네 맞네. 이거 다 봐야 된다는 거 같아요. 맞아. 보도 탈모자들이 빚딱 뜯고 보장 조금 많다고. 뭐 주택인가 가능하다는 건 조심하고 부르겠죠. 보험으로 어머니는 준비한다고 찍었나. 내가 내는 그 12만원. 12만원? 네, 응. 그죠?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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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다. 어, 보도 12만원, 15만원 이렇게 준비한다고 찍었지만 하고 보면 본 월급이 10% 내가 15% 아, 차이? 제 차이가 제일 좋아. 오. 월 앞으로 계속 더 집중. 부담 없죠. 어려운 거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요즘에 또 뭐 코로나니까 뭐 만나는 사람들 뭐 마스크 쓰고 대화하는 것도 좀 어렵고 또 보험도 조금 가입한 사람도 줄어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전 브라이즈 때문에 인보아이 뽑고 대화한다 했잖아. 이제 막내 마스크 찍고 대화 만나요. 엄마 무슨 말인지 난 무슨 말인지 알고 찍는데 고객 혼자 마스크 말하고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일단 지워줬죠. 다들 저희들이 그냥 많이 하고 있죠. 그냥 많아.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안 80% 줄어졌죠. 그럼 만약에 그 상담하고 그 계약 상담 해주는 사람들 대부분 고객 누가 많아요? 성인들 많아요. 성인 많아. 얼마나 많아? 뭐 성인들이 99% 다 성인? 1%가 농인? 네 맞습니다. 아, 왜냐면 내가 아니 노인들이 부럽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약간 음식만 그래도 다른 방법 공략했죠. 맞아. 뭐 어떻게 유튜브? 유튜브 어떻게? 아니면 연장 만들어서 저 맞거나 아니면 카톡. 카톡으로 의사소통하는 거. 근데 카톡으로 저 맞지 인기겠죠. 왜? 그래도 보자는데 동지에 많아졌는데 분들 그렇고 카톡 한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맞아. 이게 안 가겠죠. 학교에는 가지고 문제 없지만 왜 마스크 찍어도 또 제가 주야하지만 어느 정도 하지만 정인들이 만나면 어려워. 맞아. 이거 제 티처도 없고 얼로만 하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맞아. 그래도 복귀 안 하고 있죠. 버 짜는 게 좋은데 그뿐이 잘 나간지 1년 넘게 오래되었죠. 그래서 입다 하고 나서 바로 잘 가졌는데 처음에 과자였지만 그래도 참나보다 그군 인자 들고 그랬더니 난 이제 처음으로 고객이 되었죠. 마리아님 말로 진심다하게 다가갑니다. 텐더마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아직 같은지 텐더마이에 대한 준비 많이 해요. 전 기대감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이 드립니다. 그러면 텐더마이도 많이 얻고 저를 믿어주고 가능이 하세요. 그리고 저는 지열이 멋있게 지원합니다. 무작간 배우는데 아마 말로만 하고 있는 건 아니 바로 지정합니다. 기본
다치니까 제 노하우 갖는다. 우리나라 생각하면서 두 번째 엔드한테 문박되고 싶고 앞으로도 카린타도 해보고 싶어. 계속적으로 너만 다음 공격자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